예, 우리 인사교제 한번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더 인사하실 때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나를 나를 잠잠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일찍 암을 발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검진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에드 건거가 쓴 속사람 건강진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시간 몇 가지만 한번 영적 건강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망상증입니다. 뭐라고요? 네, 은혜 망상증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몇 개인지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혜 망상증입니다. 자, 1. 간혹 죄를 지어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 다행이다. 해당되십니까? 자, 2.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정죄한다고 여겨져서 마음이 불편하다. 3. 은혜는 면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내게 충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는 죄책감들을 은혜라는 명목 아래 합리화한다. 자,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몇 개이시든가요? 네. 여러분, 저자는 3개 이상이면 현재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 보고 점검해 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개더 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영적 건강 불감증입니다. 뭐라고요? 네, 영적 건강 불감증. 예, 여기에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 급한 일이 생기면 쉽게 예배에 빠진다. 그래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지만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3. 충분히 노력하면 나의 절제력으로도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4.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5. 여러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잘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영적 건강 불감증. 자, 몇 개입니까? 네. 소리는 절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개 이상이면 현재 영적 건강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은요, 바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진단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한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 골짜기는 처참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심하게 말라있고 오래된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쌓여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여러분, 마른 뼈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네,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전체가 모두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런 말기암 정도가 아니라 사망 선고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절망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인생은요,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도 희망도 잃어갑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사장입니다.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겔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에 촉망받던 제사장으로서의 직업도 사라지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이 절망하는 것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에 있었던 신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직장,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 청년 세대를 가리켰던 말입니다. 이후에는요, 5포도 나오고요, 7포도 나오고요, 9포도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알파벳 N을 사용해서 M4 세대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씁쓸한 용어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마치 오늘날 N4 세대 청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소망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들, 이 산적한 문제들이 골물 때려 골마서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를 대로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른 뼈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5년차 되던 30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을 듣고 하룻밤 동안 무거운 침묵 시간을 거친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겔 37장 우리 3절 우리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긍정보다는 불가능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의 인생이 능히 살겠느냐? 너의 그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 이 대답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처참한 비참한 절망적인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 대답입니다. 에스겔조차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께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가 아니고 주 여호와여 바로 당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 인생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요 마치 마른 뼈가 스스로 능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에 헛된 힘을 쓰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붙잡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이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 이야기 창업자 임영서 대표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친이 쑥가마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쑥가마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숯을 지게 지고 옮겼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님이 지게 짝대기를 잡고 일어서려는 이 아들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지게 짝대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안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지게 한번 접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럼 지게 짝대기 없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일어서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 지게를 접으신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님께 빨리 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어머님이 이 지게 짝대기를 그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피룡아, 지게 짝대기가 없으니 일어나기 힘들었지? 지게를 지르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도 잘 알 거야. 그걸 잡아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고통으로만 받으시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기도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면 결국에 어떤 거리?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모든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면 결국 감사거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른 뼈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인데요. 둘째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만나면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생명의 말씀과 만나면 모든 문제가 어디로? 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어나니 대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차례대로 덮이고 사람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이 환상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니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대로 두면 알아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일이 여러분 어떻다고 합니까? 집안일은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른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집안일은 그대로 두면 무질서가 알아서 질서로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가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한 살나기가 스스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집안일을 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위대한 창조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벗어서 던져놓은 양말이며 옷까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음 날이 되니까 스스로 자리를 찾아서 정리정돈이 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외 토픽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럼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 먼지가 덮여 있고요. 그리고 집안이 엉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요, 우주의 무질서의 정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가 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계속적으로 쌓여서 그 질서가 무질서로 계속해서 가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이 독일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1850년에 발견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젊어지나요? 늙어지나요? 예. 여러분, 안 같았으면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생물은 어떨까요? 무생물인 건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멋있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서 녹이 슬고 또 물이 새고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가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면서 무질서의 정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진화론이요, 이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가 우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질서를 찾아가고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술의 발달로 문명은 발전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철저하게 자연을 파괴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간이 돌려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질서를 초래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 이 세상은 바로 혼돈,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창조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혼돈과 어둠을 밝히고 무에서 유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말씀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인생의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흑암에 사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질서가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자리를 찾아 질서를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황명한 목사님의 책 인생자문 지혜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균형이 잡혀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삐뚤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휘어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은 리셋됩니다. 중심이 잘 잡히면 나머지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우왕좌왕하며 흔들리고 균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여러분 네, 인생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대신방 다들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대심할 때 뽑았던 그 말씀을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그 무질서가 질서를 찾아가는 창조의 역사를 한 주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마른 뼈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여러분 에스겔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자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여러분 살아납니다. 사람의 형체만 갖춘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큰 군대가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생기는요 원어로 루하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루하흐가 여러분 10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 호흡, 숨, 생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조 당시에 사람을 지으실 때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창조의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반드시 새롭게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겠다, 못 살겠다,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그것도 큰 군대로 너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군대와 맞설 수조차 없이 무력하게 패배하며 마른 뼈가 널브러진 처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회복으로 너희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2절 말씀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처참하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절망을 담고 있는 이 무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여시겠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땅 구국으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절망의 끝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는 회복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인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재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실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것이 바로 이 후, 마치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는 너희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강한 군대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경험한 성령의 역사로 이 제자들은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꾸는 일을 즐겨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꾸는 일을 즐겨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인생에 후 하고 불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작이 걸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든 영혼을 살리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깊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람비 환상은 바로 에스겔서 전체의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환상인데요, 하나님은 이 마름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회복을 약속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6절, 13절,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 개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름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누구인 줄로?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절망에서 큰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 신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요, 결국에 포로 생활 70년 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1차 귀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의 날이 찾아오고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면 족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름배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의 말씀과 만나면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절망 가운데 계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마른 뼈 한 상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오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내 가정과 자녀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절망의 문제 앞에 한숨 짓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가정과 자녀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